신전에 와 있고요. 늑대들이 갑자기 나타나서 화면 또 왜 이래? 앞이 전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. 타이밍이 아주 좋아서 밖으로 나갔네요. 좀 다시 좀 볼게요. 저 위쪽으로 연결되어 있고 중간에 거미 한 마리가 있는데 공격하려고 할 때 찌르는 게 제일 잡기 편하고요. 어부지리로 딴 놈도 공격할 수 있네. 이럴 때는 또 하나 보고 주고. 그나저나 이 위에도 보물 상자가 있었던 것 같은데 올라갈 수 있나요? 또 화면 깨질 것 같아서 지고 있습니다. 그냥 한번 올라가 볼게요. 거미한테 당하고 떨어지네요. 또 반대편으로. 여기는 왜 화면이 안 깨지지? 이쪽이 답인가요? 거의 다 올라온 것 같고요. 아이고, 너무 빨리 뛰어내렸습니다. 또 화면이 깨지네요. 어딨어, 이놈의 자식. 황금검이었더니 용서해줘야 되겠습니다. 근데 보물 상자가 없네요. 아, 저기 있다. 저 뛰면은 아야야야야 어디가? 또 잘못 눌렀어요. 이쯤에 쏘고 화면 깨짐을 좀 감수하면서 위로 올라왔고요. 점프. 야. 이런. 다시 한 번 더. 저기 아마 루피 정도 들어있을 것 같은데. 루이지의 한국인은 이렇게 또 위에 올라와 있습니다.
야, 왜 또 떨어져? 난감하네요. 몇 번째야? 그나마 혹샷이 있어서 조금 빨리 올라갈 수 있는데요. 다시 점프. 이번엔 넘어갔고요. 이렇게 섬세한 컨트롤을 필요로 하다니. 다시. 오. 잘못 굴린 건데 운이 좋네요. 아, 열쇠였어. 뭐 아무튼 열쇠를 얻어서 들어가겠습니다. 얘는 어릴 때나 뭐 힘드네지. 혹샷으로 한 방에 죽네요. 생각만 해도 귀찮은 유령들이 나타났습니다. 이번 던전 아이템은 화살인 것 같고요. 여기 또 뭐 풀에 있는 걸 보니까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안 되네. 그냥 데코인가 봐요. 이게 야숨이었으면 데코 능력으로 쫓아갔을 텐데. 여기. 범위를 얻었고요. 일단은 제일 윗방에 들어왔습니다. 들어오자마자 이거 뭐야? 탄이 없는 게 좀 아쉬운데. 주머니 바꾸니 하다 보니 하트가 없네요. 요정님이 살려주셨고요. 요정님 버프로 한 마리를 처리했습니다. 뭐 이렇게 빙빙 돌아 이 자식아. 이게 뭐 이렇게 공격력이 센지 두 대밖에 안 맞은 것 같은데 하트가 반이나 달았어요. 항아리를 깨서 요정이 나온 것 같은데 잡아야죠. 오카리나 당분간 쓸 일 없으니 오카리나 슬롯으로 빈병을
세팅하고 잡았고요. 요정을 또 쓰면 안 되니까 오카리나로 다시 바꿔줄게요. 던전 아이템은 아직 나올 때가 아니고 일단 본부의 상자 사이즈가 루피 정도. 또 예상을 깨고 열쇠가 나왔습니다. 여기 있는 외기관이라 시간의 오카리나는 방만 넘어갔다 오면 다 살아나네요. 자, 이제 왼쪽과 오른쪽 여기는 지금 다쳐서 못 가는 곳이고 한번 도전을 해볼까요? 화살이 있어야 될 것 같긴 한데 좀 더 가까이 가서 화살을 꼭 하겠습니다. 자, 이제 왼쪽 방 열쇠가 하나 더 많죠. 지금 입구에서 하나 얻어서 거대 거미가 반겨주시네요. 이쪽에는 지금 올라갈 수 없고요. 사다리가 하나 보이고 오른쪽으로 또 사다리가 있네. 뭔가 좀 미로같이 생겼는데 끌고 갈 수 있나요? 바닥이 안 보이네. 됐다. 한번 방향대로 밀어보죠. 나비가 안 올려줬어도 화살표는 맞는데 뭐야, 끝이야? 여기는 어디니? 어허. 이쪽 방에 맞나보네요. 밀어보죠. 역시 어른이라 그런지 위치가 길어요. 다시 밖에 가면 막혀있고 잡다가 계속 나오는데 좀 공간이 없어서 땡길 수는 없어요. 넘어가는 게 관건인데 밀어보죠.
생길 수 없다면 벽에 닿는 소리가 났습니다. 당기는 게 맞나 봐요. 좀 너무 높아서 못하는 것 같은데 이쪽으로 한번 가볼게요. 뭔가 길에 대한 게 있어야 되는데 딱히 지금 눈에 띄는 게 없습니다. 이 아래로 땡겨와라 그런 건 알겠는데 난감하네요. 다시 위로 볼게요. 타다라는 표시가 안 나오고 있어서 더 그렇긴 한데 여기도 그냥 벽이고 현재 위치에서 갈 수 있는 곳이 별로 없어 보이는데요. 하긴 여기서 또 바로 넘어갈 게 있으면 저걸 줄 필요가 없겠죠? 어디가? 계속 헤매고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되지?
시간의 노래를 한번 불러봤습니다. 미동이 없네요. 여기도 아닐 것 같은데. 메아리 소리만 울려 퍼지고요. 이제 이게 끝인데 뒤로 어떻게 넘어가는 거지? 아니겠죠. 일단 잘 모르겠습니까. 나왔고요. 길이 이거밖에 없나? 얘가 들어온 방향이고 이쪽은 지금 반대쪽에서 와야 되는데 마땅히 없네요. 여기 벽 같은 게 숨어있네. 될 수 없네요. 밖에 나가보죠. 그래도 이쪽인 것 같긴 한데 왠지 뒤로 가는 느낌인데. 맞죠? 뒤로 가고 있던가? 전방에서 키를 얻어서 내려와서 우측으로 가는 건 맞는데, 시간의 노래로 치울 수 있는 돌이 있네요. 나왔으니까 한 바퀴 둘러보고 있습니다. 요 위쪽으로 올라가서 아까 그 돌을 비는 것 같아요. 일단 떨어져 보자. 여기 뭐 있나? 잠수가 안 되니까
이게 당연한 것 같고요. 벽에 올라왔습니다. 올라갈 만한 곳을 찾고 있습니다. 여기 아닌가? 버튼이 또 폭탄을 누른 것 같은데. 빛의 조종. 좀 더 앞으로 가면 그래도 안 되네요. 원거리 공격 수단인 지금 새 총이 안 되고 부메랑도 쓸 수가 없는데 혹시라도 지금 거리가 짧아서인데요. 어떻게 해야 되지? 저기도 너무 멀어서 안 될 것 같고요. 여기는 저 옆으로 넘어갈 수가 없고. 왜 나온 거야? 거미를 어떻게 해야 되나. 있습니다. 오, 올라왔고요. 사이즈가 좀 큰 걸 보니 지도 정도 나올 것 같아요. 역시 지도네요. 거미를 잡을 수 있었습니다.
여기 훅샷 포인트가 있는데 멀은 건가? 잘못 건들면 아래로 떨어질 텐데. 어. 어허. 아, 이제 보니 여기 다른 데인가 봐요. 비슷하게 생기긴 했는데. 하트내놔 이 자식아. 안 주네요. 여기도 저기도 저기 허수아비 친구가 나올 만한 포인트 같은데 허수아비를 못 만났거든요. 지금 거미 잡으려면 저 위로 올라가야 돼서 아마 훅샷도 안 될 것 같은데 거리가 너무 멀어. 일단 무시하고 여기 우물로 들어가겠습니다. 하트 조각인가? 그냥 하트네요. 그러보니 요정님도 안 계셔서 목숨 관리를 좀 잘 하긴 해야 됩니다. 어, 보물 상자가 있네. 또 열쇠를 얻었습니다. 열쇠만 계속 쌓이는 느낌이고요. 물론 하나를 썼지만 옆에 또 넘어왔네요. 수 있는 게 많지가 않아서 진짜 하이랄보에 가서 허서비님을 보고 와야 되나 싶어지고 있습니다. 전기를 가서 옆으로 넘어갔기 때문에 지금은 딱히 갈 이유가 없고요. 일단 좀 찜찜하긴 하지만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.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